제가 경남FC 구단주였는데 전북하고 싸우면 판판이 졌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경기 끝날 때마다 이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까지 졌던 한을 담아가지고 깔끔하게 제가 슈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FC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수사 결과가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들 가운데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짚어보겠습니다. 성남FC 전 대표로부터 받아낸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성남FC 대표로 있을 당시에 몇몇 기업으로부터 광고 수입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게요. 자체 영업의 결과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였느냐? 성남시가 움직여서 걷어들여왔던 돈이었다. 자, 당시 구단 내부에서는 광고 유치를 위해서 기업들과 접촉하는 움직임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 전 대표 A씨의 진술 내용이 심상치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구단의 자체적인 광고 영업 결과였다라고 이재명 대표 측이 해명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자체 광고 영업 결과가 아니라 성남시가 땡겨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해봤던 말과 배치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냐면 경찰에서 성남FC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요. 제3자 뇌물공여죄로 넘겼어요.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제3자 뇌물공여를 이제 입증해가지고 기소하는 지금 일이 남아있거든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제3자 뇌물공여의 핵심은 뭐냐면요. 당시 구단주는 시장인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거기에 그 구단에 만약에 후원금을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네. 자진해서 그냥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시장인 이재명 그 대표, 구단주, 이재명 시장이 뭔가 인허가 성남시를 지금 대장이니까요. 성남시를 지금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 인허가권을 만약에 발동을 해서 이익을 준 다음에 네. 어느 그 회사가 거기에다가 돈을 준다. 네. 그러면 이건 딱 떨어지는 제3자 뇌물 공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수사 대상이 누구였냐면 두산건설입니다. 그랬죠. 두산건설이 말하자면 그 성남시 부지? 안에 예. 부지. 원래는 병원 부지였는데 네. 그 부지 용도를 지금 바꿔달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거를 오케이 해주고 그 돈을 넣었다라는 게 지금 수사 결과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제3자 뇌물 공여인데 드디어 그 중에 하나의 증거가 나타난 거죠. 이 네. 사람의 진술이. 네. 아, 그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돈을 거둔 게 아니고 이건 성남시가 개입해서 했던 겁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 엄청나게 검찰한테는 유리한 증거이죠. 이 성남FC 전 대표가 자신의 진술을 검찰에서 하면서 그 근거로 또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 근거가 내부 보고서 내용인데 이런 말을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진술이요. 사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에 좀 전환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성남FC 전 대표가 한 1년 정도 대표를 했던 분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참고인 진술이 나와서 이런 얘기들을 한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동안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측의 어떤 입장과는 조금 배치된 측면이 그렇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지금부터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참고인 진술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그 후원금이 어떻게 뭐 지급될 것이다. 일정 부분 또 뭐 증거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워낙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고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시민의 이익으로 돌아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경찰에 네. 물어봐라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전혀 이 양쪽의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다르니까 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제대로 증거에 입각해서 규명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